할렐루야. 오늘 묵상노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 1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수원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건드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보를 바꿔 또 홍해 바다와 밑돌 사이 비하이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입니다. 바알스본 앞 맞은편 바닷가는 더 이상 전진할 곳이 없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해 앞은 홍해 바다고 뒤는 광야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도망갈 곳조차 없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바로는 이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없이 떠돌다가 광야에 갇혀 버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그들이 장막을 친 장소는 이성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있고 계획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불신의 잔재까지 홍해 기적과 또 애굽 군대의 전멸을 통해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겪게 되는 위기와 두려움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말씀 따라 가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이어지는 바로와 신하에 대하여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마음이 변하여 어찌하여라고 한탄합니다. 아니, 불과 얼마 전 애굽에 내려진 재앙들 속에 특히 장자의 죽음으로 인해 바로가 직접 떠나 속히 보내라고 내린 명령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계속되는 재앙 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는지, 다시 말해 노예를 쓸 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탄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처한 이해타산만을 집중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만을 붙들고 최신 병거 600대와 지휘관들을 준비시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애굽 땅에서 열 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어찌하여라 하며 자신의 처한 경제적인 위기 앞에 다시 한번 그들을 추격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추격하는 장소는 지금 앞에 홍해가 막혀 있는 곳이기에 그들의 목적을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만 언제든지 어찌하여라 하며 돌아설 여지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이 뻥 뚫린 대로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인생은 구석에 몰린 겁먹은 생쥐처럼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와 같은 인생을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한 독수리가 되기 위해서는 날개 위에 날개짓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때로는 어렵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듯이 우리 인생도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은혜로 주저앉기보다 비록 광야의 여정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누리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인 줄 아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참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겉보기에는 어려워 보여도 결국은 그 길이 최상의 길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어떤 길이든 믿음으로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 속에 이스라엘을 거하게 하신 것을 봅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해되지 않고 어리석은 장소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더욱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보기에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 그 길이 참된 길이고 더 좋은 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